그런데 스포츠맨 치고는 그들의 범행이 너무나 비열했습니다. 자, 이 배경의 모습은요, 바로 이 실제 사건이 일어났었던 가게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 2016년 9월 20일 밤, 치바시 추오구에 있는 술집에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실습이 끝난 거야. 실습이 끝났다, 잘 끝냈다라는 걸 축하하는 명목으로 학생들 수십 명이 참여한 술자리가 열리게 됩니다. 회식은 5시간 동안 계속 이어졌고, 모두 이렇게 한 명, 두 명 술에 취하게 됐지. 자, 그러다가 그중 한 명의 여성이, 그 참가자였던 여성 중 한 명이 취한 거야.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비틀비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야마다 일행들은 그녀를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은요, 시간차를 두고 화장실에 한 명이 들어갔다가 나가고, 한 명이 들어갔다가 나가고, 한 명이 들어갔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화장실 안에서 그 여성을 집단 성추행을 한 거지. 자, 범행 현장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그 남녀 겸용의 화장실은요, 한 두 칸 정도의 넓이밖에 안 됐었대.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술집은요, 비교적 고급 체인점이었어. 그리고 조명은 밝았고 점원도 꽤나 많았습니다. 자, 화장실은 실내 중앙 부근에 있어서 사람들의 출입이 꽤나 잦았을 텐데, 아무리 여학생을 술 취한 여학생이 간호하는 척 한다곤 하지만 어떻게 안 걸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대담하게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자, 원래 이 회식은요, 이 체포된 치바 대학 부속 병원의 이 수련이, 이 의사, 이 후지사카 유우지 당시 30살 이 남자가 계획을 한 거였어. 그러니까 그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던 남자가 이걸 이 회식을 연 거야.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 후지사카가 나중에 말하는 게, 이 용의자 애들한테, 선생님도 같이 어때요? 라면서 권유? 초대 아닌 초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범행에 가담했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지, 진짜. 자, 게다가, 이게 성추행이, 이 강간이 술집에서만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말한 거야. 야, 얘 너무 취했다. 내가 집까지 받아주고 올게. 라고 하면서 다른 참가자들한테는 그렇게 알리고, 후지사카, 얘를 제외한 이 세 명이요, 피해자 여성을 택시에 태우고 마스다, 이 남자의 집으로 갑니다. 자, 거기서 이 세 명이서 새벽까지 그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을 한 거야. 그리고 끝내 경상까지 입히게 된 거지. 자, 여성은요, 이 세 명이 자던 곳에서 겨우겨우 탈출해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갔대요. 그리고 그 병원 관계자한테 제가 사실 성폭행을 당했어요 라고 말을 해서 그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체포된 세 명은요, 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동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 왜 그녀를 성폭행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술에 너무 취했어요. 술에 너무 취해서 저지른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해요. 자, 그들은 왜 하필 그들의 지인의 그 여성을 성폭행을 한 걸까요? 자, 같은 대학 의학부 6학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의학부는 5년부터, 다시 할게요. 자, 같은 대학교의 의학부 6학년, 그러니까 그들의 선배겠죠. 그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의학부는 5학년 때부터 실습이 시작됩니다. 실습 기간은 각 병원과 자택을 매일매일 왕복해야 돼서 매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과제는 산더미인데다가 집에 돌아가서도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이었어. 자, 그러면 왜 이 선생님과 그리고 이 학생들이 왜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됐는지 같은 학교에 다녔던 그들의 지인에게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역시
아무래도 지도를 하는 입장의 사람이 그런 짓을 해서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 이 기자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러면 수련이와 학생은요, 실습을 하게 되면 꽤나 긴 시간을 함께하게 될 텐데, 그러면 친밀해지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소나 때문에 오카시구나 인데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돼도 이상한 건 아니죠 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들이 실습을 하게 됐고, 그긴 기간 동안 아침저녁 만나고 하면서 선생님과 제자들이 좀 긴밀하게 친해지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 범행도 같이 저지르게 된 거다. 약간 이제 이런 스토리인 거야. 자, 다른 의대 2학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른 의대 2학년은 이렇게 말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체포되기 한달 전부터인가? 사실 주위에서 럭비부가 여성을 덮친 적이 있다 이런 소문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체포되었다고 하니까 진짠가 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럭비부였잖아. 얘만 스키부였어. 얘네 둘은 럭비부였어. 그러니까 럭비부가 다른 여자를 덮친 적이 있다라는 소문이 그 전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인터뷰한 사람이 뭐 역시 의외성은 없나 봐요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거지. 의학부 럭비부는요, 술자리에서 굉장히 음담패설이 많이 오가는 분위기였대. 원래 치바대 의대생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엘리트 생활에 이렇게 익숙한 남학생들이 굉장히 많대. 야, 들어가기 힘든 대학교야. 의대잖아. 거기다가 의대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대학교래. 그런데 거기서 들어간 애들이 뭐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돼서 들어갔을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한 애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익숙하겠어. 난 똑똑하고. 우리 집은 금수저인데다가 돈도 많고 얼굴도 번번하고 난 운동도 잘하고 하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그 엘리트 근성에 빠졌겠어. 그러고 나서 대학교에 딱 입학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뭔가 차원이 다른 거야. 뭔가 대학 데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변에 간호학부라든지 아니면 주변 여대생이라든지 한테 갑자기 인기가 확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착각한 거야. 뭐라고 착각해? 아, 여자들은 내가 그냥 꼬시면 무조건 다 넘어올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여자들은 좋아할 거야. 왜난돈 많고 공부 잘하는 남자니까. 그렇잖아. 자, 그리고 또 치바대는요, 동경의과부는 동일본대학의학부 체육회의 연합 조직에 참가하고 있었대, 이 치바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동경의학부니까 꼭 치바뿐만 아니라 뭐 동경의과대학부터 시작해서 뭐 KO의과대학부터 시작해서 여러 대학교에서 체육회를 열게 되면 다 이렇게 모일 거 아니야. 거기서 케이오대학교, 도쿄의과치과대학교, 도쿄의학부 애들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 술자리를 가지면서 막 친해지게 되겠지? 나도 의학부인데, 야, 너네 뭐 힘들지 않냐? 뭐 이러면서 뭐 지네끼리 뭐술 먹고 떠들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바는 조금 저기, 좀 도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같이 놀면서 뭔가 조금 시기심이 생긴 건가? 왜냐면 고교 시절에 어쨌든 수능을 조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능을 좀못 봐서 동경대라든지 도쿄 의과 치과대라든지 이런 데를 못 들어간 걸거 아니야. 치바 대학을 간 거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도 지지 않는데 라면서 약간 뭔가 부정적인 질투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이세 명이 특히 그런 약간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남자들이 아니었나라는 게 주변 인물들의 증언입니다. 그들의 일그러진 자존심과 성욕이 이번 사건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자, 대학교에서 치바 대학교는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사죄 기자회견을 엽니다. 자, 그들은 어쨌든 실습이 끝나고 긴장감으로 해방돼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런 일을 저질러 버렸다. 학교는 지금 긴장하고 있고 학생들 모두 자주적으로 회식 같은 걸 하지 말라고 중단시키고 있다.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길래 죄송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사죄 기자회견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치바 대학교의 이사님의 인터뷰 영상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들으시면 카메라가 막 이렇게 착착착착착 소리 들려.
자, 이렇게 사죄를 할 때, 이렇게 인터뷰한 영상인 것 같은데, 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망년의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신년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도록 하지 않게 자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인터뷰였습니다. 이사님의 인터뷰였죠. 자, 수많은 성범죄 재판을 방청하고 온 작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이런 성범죄들의 재판을 본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이분입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요, 타카하시 유키라는 여성입니다. 자, 그 여성은요, 그런 성범죄 재판들을 보러 갔을 때 뭐라고 했냐? 여성을 물건으로 봅니다. 조세요 모노토시테 미르라는 인터뷰를 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치바 대학에서만 이런 강간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었고 그 유명한 동경대, 그리고 게이오 대학 이런 데서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 거기서 이제 그 도쿄 2016년, 2017년 그 5월에 발생한 도쿄 대생 집단 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기소된 사람들도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게 뭐였냐? 저희가 그렇게 해도 용서받을 줄 알았습니다. 라는 거야. 우리가 그런 짓을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용서받을 줄 알았다. 그래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했대. 동경대생이 이걸 왜 이런 멍청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자, 도쿄 대학생인 자신에게 다가온 여자들이 있으면 아, 저년 또 나한테 속셈이어서 다가오는 거지 뭐. 더러운 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 그 약간 여성을 경멸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증언했대. 자, 이런 거는 바로 높은 도쿄 대학생이라는 이런 높은 프라이드 의식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 그런데 이번에 이 치바 대학 의대생도 같은 배경이지 않을까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에 따르면 도쿄 대학생 집단 추행 사건이었던, 나중에 제가 이거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카모토 테즈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재판에서 이렇게 증언했대요. 동료 사이에서도 여성을 물건이나 성 대상으로 지목하고 인격을 멸시하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 대학에 입학하고 동아리 등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른 대학교 애들과 접하고 뭐 술도 먹고 같이 놀기도 했는데 사실 걔네들 머리가 나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하게 되고 좀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말했대. 그리고 동경대생 그 남자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꽤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 같이 있다 보니 나도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동경대생이 아니고 나한테 와가지고 막 안녕 하는 이런 여자들 보면 뭔가 노리는 게 있겠지. 무식한 년. 약간 이런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지. 자, 모두가 다 그렇게 말했어. 자, 이세 명도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 사건을 일으키게 보이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화려하게 놀고 막 날라리 같은 그런 애들은 아니었는데. 다들 그렇게 말해. 미래가 촉망받는 아이들. 수재 아이들. 운동도 잘하고 문무양도한 아이들.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요시모토, 야마다, 마스다는 성실하고 장래가 촉망된 아주 햇병아리의 의사들이었지, 뭐. 자, 모두 체육회 동아리 활동에 소속되어 있었고, 운동부에 소속되어 있었어. 그런데 이제 운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술을 마시면 남자 아니야? 말하면서 막 술을 팍! 이렇게 마시는 법은 아닌데 그런 룰이 약간 있었나 봐. 얘네들도 프라이드도 높은데 다른 사람이 술잘 먹으면은 자기도 지기 싫으니까 으아 마셔. 야뭐 마셔. 이렇게 먹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을 빡 마시다 보니까 이 폭주의 제동이 걸리지 않았던 게 요인이었던 것 같아. 자, 주변 인물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세 명은요, 아르바이트 등에 쫓기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대. 모든 의대생이 다 부자는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그들은 뭐 아르바이트 가야 돼, 미안, 이러면서 이런 것도 없었고, 다 학교 주변 근처에 살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라든지 이런 거 뜨면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술자리에도 자주 참석하고, 뭐 아르바이트 쫓기는 것 같지도 않았고,
뭐 주위에서 모두 다 상당한 부자인 걸로 알려져 있었어. 이 세 명 전부 다. 자, 다 뭐 명문 고등학교 출신에 집안 가문도 다 빠빵하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주변 근처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쟤는 부자야, 금수저야 라고 했겠지. 자, 그러면 여자를 성추행하고 강간한 이들 세 명에게는 어떤 벌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자, 형사사건을 아는 변호사 법인 히비키 토크라가 변호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집단 강간 치상은 친고죄가 아니지만 합의가, 그러니까 화해, 그러니까 피의자와 피해자가 이 합의가 성립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해. 20일 정도의 구류 기간 중에 만약에 피해자와 합의가 나오면 석방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그런데 이 피해자가 만약에 법적이나 뭐 재판이나 아니면 수사 협력을 하지 않아서 이 재판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 검찰 측은 어쩔 수 없이 불기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피해자가 이렇게 자세 조사에 응해주지 않거나 그러면, 아니 그럼 조사에 응해주지 않는데 뭐 증거도 없고 증언도 없고 그러니까 이 검사나 변호도 어떻게 재판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되면 얘들은 또다시 석방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기소가 됐어. 피해자가 신고를 했어. 얘네 고소했어. 그래서 만약에 얘들이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7년 안팎의 중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아마 대학교에서 자퇴당하는 아주 그런 극한 현실도 기다리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치바 대학에서 얘네가 성폭행범으로 입건이 됐는데 재판이 체포가 됐는데도 아직 사법 판단을 기다린 뒤에 그들을 처분하겠다라면서 보류시키고 있었대. 바로 자퇴시키지 않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만약에 얘네가 뭐 백도 없고 가난하고 그냥 일반 학생이었다면 이렇게 재판을 자퇴를 퇴학시키는 걸 보류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퇴학을 보류했을까? 과연? 얘네 집안이 변호사 빵빵 4대가 법원 막 법조 집안이고 막 학교 선생님에다가 뭐 누구는 뭐 법조계 아버지라고 불러. 얘네가 그런 집안이 아니었으면 이 치바닥에 그랬을까? 이건 물론 제 생각이에요. 자, 기소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 3명은요 퇴학 처분을 당하거나, 그리고 이 의사라는 사람은 해고라는 것이 타당한 거지. 그 일본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냈어.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사법 판단을 기다리에 조치하겠다라면서 처분을 보류시켰다고 합니다. 자, 화려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 야마다 이 멤버 3명은요. 본래라면은 사실은 1년 몇 개월 뒤만 조금만 기다리면 의대 졸업해가지고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화려한 경력을 얻고 이제 아주 빛날 미래가 그려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이 의사가 될 인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국립의대, 화려한 가문, 명석한 두뇌. 그들은 그야말로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약속된 인생을 걷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강간하는 비열한 행동으로 그들의 인생 모든 것이 무너졌지. 단 한 번의 실수. 실수인지 아닌지 이렇게 실수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이 아무리 후회해도 현실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죠. 자, 치바대학 의학부 강간사건으로 12월에 체포된 마스다민의 또 친아버지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치바대학 쪽에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뜻이겠죠. 보석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피해자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당사자의 부모 심정이며 그녀의 가족분들도 포함해서 피해자분들 모두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저도 같은 부모로서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사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 가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지금은 무조건 사과다. 사과할 방법밖에 없다. 지금 내 위치에서 그것이 가장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라면서 계속해서 사과를 시도하고 계시지만 피해자분들은 일절 사과조차 받지 않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였다고 합니다. 솔직히 아빠가 무슨 죄냐? 아빠가 지 아들 이러고 다녔는지 알겠냐? 집안에서는 훌륭한 아들 코스프레 하고 있으면 솔직히 가족이 무슨 죄야? 어쨌든 뭐 가족도 속은 건데 그렇게 열심히 키워놨더니. 자, 2016년 12월 12일 치바 지검은 요시모토와 야마다를 강간죄로, 집단 강간죄로, 그리고 마스다를 준 강간죄로 각각 입건시킵니다. 이어 22일 후지사카도 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학생 3명에 관해서는 체포시에 집단 강간치상 혐의와, 그러니까 이 학생 3명과는 좀 강간치상 혐의와는 조금 죄질이 다르대. 이 남자가 유기된 건. 자, 체포 당시 이 보도했을 때는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자를 간호하는 척하고 술집 화장실 내, 그 화장실 안에서 4명이 차례로 그녀를 성폭행한 뒤에 이 후지사카를 제외한 이 3명이 이 마스다의 집을 아파트로 가서 여자를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계속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 하지만 기소장에 따르면 술집 화장실에서는 요시모토, 이 요시모토와 야마다가 공모를 해서 차례로 피해자를 가늠한 거야. 그러니까 성추행을 한 거야.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이 마스다만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해. 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범행 당시 기억이 약간 좀 애매한 것으로 처음에는 좀 입증이 어렵겠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 세 명이 동시에 그녀를 다 성폭행했다. 이거는 사실과는 조금 다르대요. 또 피해자의 상처는 전치 한 5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 강간 치상에서 치상은 좀 빼뒀다고 해. 자, 후지사카에 관해서는, 이 의사라는 작자에 관해서는 술자리에서 약간 만졌다. 살짝 이렇게 뭐 만지기만 했지 내가 강간하진 않았다 라면서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의 죄상이 조금 비록 가벼워졌다 하더라도, 뭐 성폭행 강간죄에서 뭐 중강간죄로 조금 가벼워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들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행위지. 결국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나는. 자, 이 세 명의 조사로는 이렇게 말했어. 조사할 때 이렇게 말했어. 아니 그냥 너무 술에 취해서 술김에 그렇게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설마 구속될 줄은 몰랐습니다. 라면서 이 세 명이서 입을 모아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도라이드리즈. 자, 그는요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아주 정통한 루미 케니츠라는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 이 사건을 봤을 때 이렇게 말했대. 자, 준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집단 강간죄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그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지 안 해줄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합의는 재판이 시작돼서라도 가능하고 판결 전에 이 합의가 했습니다라는 게 통과가 되면 이 형기가 단축되는 거지. 합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집단 강간죄에서도 드물게 집행유예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대. 그런데 그 합의라는 게 사실 피해자와 이렇게 같이 하는 건데 피해자가 너네 따위랑 합의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벌을 받는 거지. 자, 가해자 각각 변호사가 그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측은 일절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집행유예고 나발이고 실형 판결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 자, 치바 대학 홍보실 4명, 홍보실에서는요 이 사람들의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했대요. 향후 재판이 열리고 나서 어떤 명확한 판단이 나온 단계에서 저희 대학 측과 그리고 유유지상이 있는 병원 측이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고 재판 나와서 명확한 판단이 나오면 그때 이제 우리 대학교와 그 다음에 이 의사분의 처분을 같이 해가지고 결정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그리고 아직 재판 개정도 안 됐으니까 지금에서 구체적 처분의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 치바 홍보실에서. 치바 대학교. 자, 결론은 봤을 때 만약에 실형 판결을 받게 된다면 후지 사과는 병원에서 해고가 되고 그리고 의사 자격도 박탈되겠죠. 자, 의사법이라는 게 또 있어. 자, 의사법은요.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일본 법에서. 그래서 만약에 근데 얘가 지금 중강간법이잖아. 중강간, 강간 어쨌든 성폭행을 한 거잖아. 성희롱을. 그러니까 성추행을. 그러니까 아마 그가 의사 자격을 박탈당할 확률이 높다라면서 다른 변호사분도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 사실 이 범의 계기가 된 그 술자리가 후지사카 이외에도 다른 의사들도 있었대. 그런데 정말 얘는 딱 네 명만 그 여장한테 그렇게 찝쩍거린 걸까? 그런데 다른 의사들은 죄를 추궁받지 않았어. 사실 근데 그들에게 성추행을, 성폭행을 당한 그 피해자가 또 다른 의사도 고소를 진행 중에 있었대. 그런데 그 의사가 그냥 볼, 아니면 손, 요런 것들을 살짝 만지기만 했다. 아주 경미한 그런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 의사는 입건되지 않았대요. 야, 만져서 기분 나빠서 그게 성추행인데 미세하고 안 미세하고가 있어? 내가 기분 나쁘면 그게 성추행인 건데. 그래서 아주 경미하다고 해서 그 의사는 입건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 후지사카와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인생을 아주 다른 길을 걷게 된 거지. 아, 빡치네요 말하면서. 여기가 지금 열이 나네. 여기 빨개진 거 보이시나요? 아 진짜.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사건 기억나시나요? 자, 제가 예전에 했었던 이 명문대학 와세다 대학의 동아리 중에 슈퍼프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도쿄 K장 유튜브 가시면 나올 건데요. 자, 이것도 굉장히 명문대학교 동아리에서 여자들을 단체로 집단 강간한 사건이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들은 지금 뭐 다 잘 살고 있겠지. 여기에 같이 뭐 되어 있던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같은 여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 성폭행을 주도한 그 여자들도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나운서들을 하고 있어. 난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슈퍼프리와 나는 관련 없습니다 했는데 옛날 찾아보면 슈퍼프리 거기 잡지에 나와 있고 인터뷰한 거 나와 있고. 근데 그녀들은 지금 아주 부자 남자랑 결혼한 사람도 있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아나운서가 된 사람들도 있어. 그럼 보자. 얘네들도 집안이 빵빵하단 말이지. 그럼 얘네들도 혹시나 이게 뭐 재판이 끝난 다음에도 다시 의대를 들어가가지고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자, 판결 후 죄를 속죄한 이 학생 3명이 의사를 다시 목표로 하는 게 가능한가? 사실 99년도에 부녀자 폭행 혐의로 체포된 명문대 게이오대학 의학부 학생 5명이 있었어. 그런데 그 중에 주범격인 남자 A가 있었는데 얘는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를 하고 있대. 자, A는요, 체포 직후에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어. 그리고, 그런데 이 피해자랑 합의가 잘 된 거야. 그래서 불기소 석방이 됐어요. 자, 이 남자 A의 친아버지는요, 도쿄대학의 의학부 교수였대. 그리고 친엄마도 병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어. 얘 집안도 빠방한 집안이야. 그리고 그 불기소 석방이 된 뒤 불과 1년 뒤에 이 남자가 류쿠 대학이라는 의학부에 재합격합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해서 재입학을 해. 의학부에 재입학을 해. 아, 물론 대학교는 다른 대학교겠지만. 자, 당시에 류쿠 대학 의학부 수험에 뭐냐면 이력서 제출을 하잖아. 그런데 거기에는 면접 시험도 없이 그냥 필기 시험만으로 입학이 가능한 학교였대. 의학부가. 그래가지고 필기시험만 보고 합격을 한 거야. 왜냐? 그런데 만약에 면접을 봤으면 얘 사진이 그때 인터넷에 깔렸을 텐데 면접 봤으면 떨어졌겠지. 그런데 붙은 거야. 그래서 당시에 이 A라는 남자가 일본 주간문춘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했어. 아, 나 진짜 잠깐만 나 흥분 좀 가라앉히고요.